이 컨버스 울스타 같은 경우는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특유의 스타일 때문에 오랫동안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받은 신발이잖아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컨버스 울스타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걸 감수하고 신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더 불편하게 신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컨버스 올스타가 근본적으로 왜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신발인지 먼저 알아볼 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컨버스 올스타를 편하게 신는 방법까지 리뷰를 할 거니까, 컨버스 올스타 사고 싶은데 불편할까봐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불편함을 참으면서도 계속 신는 분들 모두 끝까지 보시면은 오늘 내용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조던 로우 같은 경우도 올스타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한 신발인데, 그나마 이 신발이 컨버스 올스타보다 좀 편한 이유는 일단 충격 흡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가죽 소재가 사용이 됐고, 깔창이 다르고, 발볼이 좀 넓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컨버스 올스타가 이 조던 로우하고 똑같은 뭐 충격 흡수 기능이 있고, 뭐 소재도 같고, 발볼도 같다고 가정을 해도 이 신발이 더 불편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유는 고무솔의 물성 차이 때문인데, 지금 올스타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잖아요, 솔이. 그리고 좀 얇은 편입니다. 반면에 조던 로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좀 딱딱한 고무솔이 사용됐거든요. 이 차이가 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컨버스 올스타를 신는 거는 마치 맨발로 진흙이나 모래사장을 걷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컨버스 올스타의 유연한 고무 밑창은 무게 압력을 고르게 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의 특정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유연한 고무솔은 발아치를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해야 해서 근육이 빠르게 긴장됩니다. 결과적으로 컨버스 올스타는 많이 걷지 않아도 발이 금방 불편해지고요. 피로도 쉽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에어조던 1은 단단한 땅을 걷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에어조던 1도 발아치를 지지하는 기능은 없지만, 단단한 고무솔 덕분에 무게와 압력이 발 전체에 고르게 분산돼서 발의 특정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발이 균형을 잡기 위해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나이키 에어조던 1이 컨버스 올스타보다 상대적으로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한 고무솔은 무조건 불편하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 컨버스 올스타에 사용된 솔처럼 기능적 지지나 설계가 없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고무솔은 같은 조건의 딱딱한 고무솔보다 훨씬 더 발이 빨리 피곤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버스 올스타를 편하게 신는 방법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푹신한 깔창 까는 걸 추천하지만, 사실 그 방법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컨버스 울스타를 신는다는 거는 진흙이나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푹신한 깔창까지 깔게 되면은 발이 더잘 빠지는 진흙이나 모래사장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훨씬 더 빨리 피곤해지고요. 그래서 훨씬 더 발이 불편할 겁니다. 컨버스 울스타를 편하게 신는 방법은 이런 기능성 운동화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라면은 이렇게 딱딱하지 않은 물성의 미드솔을 사용하면 불편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기능성 운동화들은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유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신발이기 때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신발은 기능적 설계 때문에 솔이 유연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아치를 지지하는 설계 때문에 발을 더 안정적으로 받쳐줘서 미드솔 소재가 딱딱한 물성이 아님에도 컨버스 올스타처럼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컨버스 고무솔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이 러닝화처럼 아치를 지지하는 구조는 넣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아치를 지지하는 깔창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굉장히 불편할 거거든요. 그런데 인솔의 그 지지력과 새로운 구조에 발이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상당히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컨버스 올스타의 부족한 기능성 구조를 아치 지지 깔창을 통해서 보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컨버스 올스타를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겁니다. 물론 아주 좋은 기능성 운동화만큼 편할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컨버스 올스타 신을 만한데 이 정도면, 그런 느낌은 들 겁니다. 앞으로도 오늘 같은 팁 많이 올릴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은 다음 팁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